아까 우리 이제 굳이 말하자면 수능특강 교재 수2의 63페이지에 이제 3번 문제랑 연계됐다고 이제 연계표 나와 있죠.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합성함수의 연속에 관한 문제는 저도 수2 강의를 했으니까 또 많이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이 좀더 많이 접한 문제는 아무래도 그래프로 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식으로 줘도 크게 다르지 않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요. 자, 한번 보시죠. G의 FX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가장 쉽게 빨리빨리 시간을 아끼면서 했었을 방법은요, 아마 이걸 겁니다. G의 FX를 그냥 직접 구하는 거죠. 그러면 범위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G에다가 x가 만약에 1보다 작아진다면, 이런 경우라면 fx라는 함수를 요걸 쓸 거기 때문에 2에 a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ax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면 fx라는 함수가 이거기 때문에 fx를 여기에 올려서 2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4제곱이랑 2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4제곱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가 오히려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해서 아예 fx, 그 g랑 f를 합성한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 함수가 1에서 왔다 갔다. 그죠? 나뉘어 있구나. 그러면 연속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x가 2일 때구나. 그럼 x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면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겠네. 따라서 x는 1에서 연속이도록 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다. 그럼 1 대입해서 같다. 하면 아주 쉽게 나오는 문제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맞죠? 자, 그럼 1 대입하시면요. 2에 a 더하기 x에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a 제곱은 1 대입하시면요. 2에 1제곱 더하기 1 대입하시면요.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나요? 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산한 게, 이제 계산을 해서 결국엔 답 a를 구하는 지수 방정식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2에서 수1으로 연결된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2의 a제곱에 2의 마이너스 a제곱은 2 더하기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2의 a제곱을 다 곱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2분의 5까지 됐습니다. 그런데요, 2의 a제곱을 t로 치환하고 가는 게좀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가죠. t 더하기 t분의 1은 2분의 5다. 이렇게 가시면 좀더 눈에 잘 보이죠. 그리고 나서 2의 a제곱을 곱하듯이 t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t제곱 1이 되고요. 2분의 5t가 되죠. 저라면 2도 곱할 겁니다. 2, 2. 한쪽으로 몰게요. 자, 이 t제곱 마이너스 5t에 더하기 2는 0이다. 그렇다면 2, 1에 2, 1에 마 주면 되죠. 따라서 t는 2분의 1 또는 2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2의 a제곱이 t니까 일로 올라오세요. 2의 a제곱이 2분의 1이거나 2의 a제곱이 2니까 a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구나.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거고요. 요렇게 푸는 게 가장 이제 빨리 풀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래프를 보듯이 직접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좌극한 우극한 해서, 뭐 좌극한, 여기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은 여기 대입한 거 해서 같다라고 놓은 게 좌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처음부터 이제 합성함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단은 안 보여드릴게요. X가 1 플러스 쪽에서 오는 경우와 1 마이너스 쪽에서 오는 경우를 이렇게 다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G에다 FX니까, G에다가 FX니까, 이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합성함수니까. 그래서 이렇다면 FX는 어디로 갈까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1의 플러스 쪽에서 온다면 이 함수를 따라서 오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F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로 가는 거죠. 아, FX가 이거죠, 참. 마이너스 3X 더하기 4. 그러니까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1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 함수 자체가 지금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x 더하기 4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ax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요건데, 이렇게 오는 게 지금 1로 다가오는 건데 아래쪽에서 오니까 밑에서 오는 거죠. 맞아요. 1의 밑에서 뭐 0, 2분의 1, 뭐 0, 뭐 3분의 1, 2분의 1, 뭐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사실은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리미트 이 fx 자체를 뭐 t로 치환하고 그걸 1 마이너스 쪽에서 오고 gt야 뭐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로 한번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g를 x, t를 1에서 가는 거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되죠. 이해하시죠? 따라서 그건 2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해서 뭐 계산하시고 이게 이제 제가 한 우극한인 거죠. 그럼 1의 좌극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시고 함수값 구하시고 그래서 같다라고 하시면요. 아까랑 사실상 식은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실 때 좀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게 일부러 요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래프로 주어졌을 땐 이런 좌극한 우극한이 어디서 오는지까지도 지금 보여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수식으로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아까처럼 바로바로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1의 좌극한을 구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좌극한으로 오게 되면 그때 fx가 요런 그래프인지 요런 그래프인지를 모르니까 플러스 쪽에서 오는지 마이너스 쪽에서 오는지 요 상황에서 갈리게 돼요. 근데 그렇더라도 답은 똑같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은 한번 하지만 같은 길로 가게 되긴 해요. 그래서 요게 a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그냥 가정해 놓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요게 좀 더 복잡하니까 이것보다는 앞에서 제가 풀어드린 풀이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요런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자,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17번 문제는요. 이제 많이 나오는 논리적 추론 문제죠. 그죠? 논리적 추론은요, 뭐, 대부분, 뭐, 한 해, 뭐, 이제 걸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열에서 나오죠. 논리적 추론이.